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보나요? 아니면 다른 쪽을 보나요? 스스로 반성을 하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단 그렇죠? 아마 남을 원망하는 쪽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작자미상의 그러나 이제 보니 라는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이 시를 읽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화나는 일이 자주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삶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지 않는 건요,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를 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남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삶이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유난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그 화살을 남에게 혹은 사회 혹은 위정자에게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 짜증이 날 땐요, 그렇죠?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각박한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이 각박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건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